안녕하세요. 입행 9개월 차 신입행원 정서령 대장입니다. 브이로그를 통해서 KEB 하나은행의 일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제가 열쇠 당번이라서 조금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경비 세팅을 해제할 건데요. 여기가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하나은행 시흥동 지점인데요. 제가 키당번이라서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 유니폼인데요. 짜잔, 여기가 바로 제 자리인데요. 이게 바로 돈 세는 개수기입니다. 5만원짜리, 만원짜리 다 구분이 가능하고 이제 외환 전문은행답게 이제 외화들도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표들 입금하실 때, 찾으실 때 종이 전표를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계산기가 저희 제일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에요. 그러면 한번 첫 손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손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한 손님의 업무가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종이전표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뭐 타블렛 PC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날짜로 빼드리면 괜찮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대리님이 대리님이 여기 앉아서 칭찬해. 시제도 항상 이제 확인을 잘 해서 네, 개수기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횡산이라고 하지요. 이 스킬, 이 스킬입니다. 손가락을 열고 이렇게 끼고 꼈을 때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손으로 튕기면서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고 튕겨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행원의 스킬 중에 집어서 100만원 있잖아. 저희 차장님께서 은행원의 스킬 중에 집어서 100만원이라는 스킬이 있으시다고. 자, 집어서 100만원? 세봐. 정말 집어서 100만원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진짜 100만원이에요, 저는. 집어서 100만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치신 줄 알았는데. 오늘 저의 점심 파트너입니다. 신예창 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아침부터 좀 손님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나가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몇 가지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를 몇 가지 적어 왔어요. 먼저 이제 은행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셔터 내려가면 또 바로 퇴근을 하는지. 저는 이제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계장님은 이제 여신, 가게 여신 쪽을 맡고 계신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흔히 은행원 하면 그냥 예금 창고 가서 통장 만들고 적금하고 예금하고 카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은행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수신 업무, 네. 수신 업무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고, 금액이 필요하셔서 저희 쪽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자금을 융통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외환 송금이라든지 외환 환전 뭐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있고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따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매 순간 힘들고요. 그래도 이제 힘든 만큼 보람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이 이제 저희 업무 처리할 때 좀 만족하고 돌아가시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계장님? 그렇죠. 이제 약간 억지로 동의를 구하시는 거 아니요, 진짜. 대부분은 손님들이 대출 받아가시면서 감사합니다, 뭐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뭐 굉장히 뿌듯하죠. 저희도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 많이 뿌듯함을 많이 느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계속 두세요. 좋아, 좋아. 은행원 직업의 매력. 힘든 만큼 보람이 좀 있어요. 이제 만족을 드렸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는다거나 가끔 이렇게 요구르트나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주시는 분들 있어요. 받으면 이제 감사하다고 치면 저도 이제 뿌듯하죠. 아무래도 사람 만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은행원이 저한테 성격적으로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은행 오실 때 꿀팁. 이거 해야 되는 빠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 할 수 있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오전 시간이 한가한 편이죠, 회장님? 은행 셔터 올라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뛰어서 번호 뽑으시면 1번 번호 뽑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그거 사진 찍어서 가시더라고요. 조금 여유롭게 이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동전이나 동전 교환 업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조금 오전 시간에 오시면 덜 붐빌 때 이제 조금 예, 더 편하게 업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회장님 이거 모자란 거 아니에요? 회장님 국밥 다 드시잖아요. 저희 하나은행은 외국환에도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인데요.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정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각국의 지폐를 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의 지폐는 바로 캐나다 달러입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잡태를 보세요 한번. 이 지폐의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는 2018년에 가장 아름다운 통화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액 한 번만 확인하고 드릴게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면 이제 셔터문이 내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4시가 되면 셔터가 닫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조금 더 신나네요. 폐쇄하겠습니다. 폐쇄하겠습니다. 셔터가 내려간다고 해서 은행원의 업무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모출납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점의 전체 시제를 마감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 되어서 이제 업무가 다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6시가 되면은 PC 오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PC 사용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나오면서 컴퓨터가 오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 어떡해. 숨어! 데니 안녕히 계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다 도망가시지 마세요. 네? 자영이 안녕히 계세요. 왜 숨으세요 또 막상 찍으니까. 안녕. 다르다. 안녕. 시원한 한방. 날씨요. 와 드디어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영업점 문 닫힌 거 보이시죠? 은행원의 사루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으니까 빨리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시흥동 지점 정사령 계장이었습니다. 안녕.